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1호3 1호4 바자회가 6월 21일 토요일에 평내우평역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. 신망의 복지재단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직원과 자원봉사자, 지역 주민 등 천여 명과 함께했습니다. 이곳에서는 떡볶이나 오뎅, 제빵류 등의 먹거리와 의류, 생활용품, 자파를 구입할 수 있는 바자회가 함께 열렸습니다. 이날 바자회는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 생활권 및 인권, 행복 추구권 보장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여성 장애인 전용 시설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구입을 위한 행사였다고 하는데요. 더불어 지역 주민도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.